라면 먹지 말라 그랬네 내가! 아, 죄송합니다. 좀 피곤해가지고. 어, 지금 누우면 안 될까요? 자, 원예찬. 네. 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게 지금 수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조차 이제 개강을 합니다. 자, 브리스톨 대가 뭡니까? 학생. 아, 학생! 자, 이게 뭔 일이야? 나 벌써부터 지금 수강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이 지금 다섯 명이 들어왔는데 이런 배강이네. 어? 지금 무슨 교재를 갖고 왔지? 자네 다른 김남순 교수님 교재를 갖고 왔네? 나는 경제학 전공이 아니라 행정학 전공인데? 수능 특강을 왜 드나? 자, 누가 한숨을 쉬나 수업에서?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어? 방이에요 지금. 밖에 그 부모님이 있다는 말인가? 엄크나 아크가 뜨지 않게 좀 잘 좀 부탁하네. 네. 교수님 수업 중 자, 라면 섭취 가능한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라면 섭취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아, 이영준 학생? 김민웅 학생? 네. 지금 장난하나? 김민웅 학생! 지금 방금 뭔가? 네. 자네는 뒤에 빅뱅이, 아, 빅뱅 사진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아, 빅뱅 것 같네. 아, 승범채 학생. 어, 안녕하세요. 아. 웃지 마세요! 자! 선생님! 자, 한, 내가 마, 자, 지금부터 손을, 자, 그만!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자꾸 화면이 바뀌네,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잠깐, 누가 라면을 먹나? 자! 진짜, 시기! 자, 출석 체크하겠네. 자, 내 이름은 김민우고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네. 지금 이제 더 이상 학생을 받지 않겠네. 자, 라면 먹지 말라 그랬네 내가! 네, 갤럭시 S10이 누군가? 아, 본인 이름으로 들어와야지! 웃지마! 박성진. 누가 누워서 수업을 듣나? 아, 죄송합니다. 좀 피곤해가지고. 어, 좀 누우면 안 될까요? 웃지마! 자! 사강 누워서 듣는 게 국룰 아니야. 이거 사이버 강의가 개판이구만! 저걸로 저희 이제 OT 하는 건가요? 저걸로요? 자, 교수님 오늘 만든 PPT인데 누가 글씨를 이렇게 올리나? 자, 낙서하지 말고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빨리. 안 되겠네. 어, 교수님 죄송합니다. 안 되겠네. 내가 그냥 여기 가려버리겠네. 자, 하지 말게. 이제부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자, 하트 그만하게. 우리 옹알이 하지 말게. 자, 말씀하지 마세요. 아, 우리 수업 시간은 오후 9시네. 아, 오후 9시부터 진행을 하고 오전 1시에 수업이 끝나네. 어, 장장 5시간 동안 풀 강의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네. 아, 뭐 이의 제기하는 학생 있나? 내가 라면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래요. 먹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저 전지현 학생 뭘 먹나? 꿈틀이 먹었습니다. 꿈틀이 먹는... 그만 먹어! 교수님 손 어떻게 드나요? 아, 손 들기 기능이 강의 내에 있네. 손을 들면은 이 창에 보이니까 참가자 누르시면 자, 내... 아, 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네.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의견을 인정... 왜 웃나? 그들의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네는 왜 이렇게 수업 태도가 불량한가? 아, 김민웅 학생? 자, 이영준 학생 핸드폰 보는 거 딱 걸렸네. 이영준 학생. 이영준. 핸드폰이 갤럭시인 거 같네. 지금 뭐 하나? 학생. 아, 애플이네. 아, 미안하네. 아, 애플이구나. 어, 미안합니다. 등록금을 다들 냈나? 투네이션 투입으로 1,000원을 내야 되는데 아직 한 3명 정도밖에 안 낸 거 같네. 내 계좌에 3,000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뭔 일인가요? 저번에 선입금으로 2만 원 냈는데. 알겠나? 알겠나? 자, 교수님 첫날인데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자, 재겸이 학생이 등록금을 제출을 했네. 들었더니까 교수님 남은 돈 다 썼는데 라스푸틴 쳐주시나요? 아니 지금 9,000원을 보냈네 나한테. 9,000원 상당히 또 큰 금액 아닌가? 아, 그래서 간단하게 또 소시젓 했던 리액션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지.
오랜만에 하니까 리액션이 Professor is done missing. 9,000원 리액션이 저거다. 아, 돈 괜히 냈네. 지금 뭐라 그랬나? 아니, 야, 쌤. 아니, 양팡인가? 아, 이렇게 양팡식 구역을 하지? 그리고 김지... 아니, 이 친구는 뭐 홍대 한복판인 쟤 여기 유플렉스 신촌인가? 자, 원예찬. 예? 아, 원예찬 학생? 아, 원예찬. 아, 원예찬. 예, 아, 예.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인데 20명 소규모 수업이다 보니까 아, 개인기를 좀 해야 되네. 김어링. 아, 분명히 뒷사람도 아, 저 개인기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 제키 와인가?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러고 있나? 자넨. 아, 아까 개인기 강권하시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박성진. 네, 네. 아니, 수업을 안 하시길래 아, 네, 끄겠습니다. 아, 또 누가 엄마 같은 것 같네. 교수님, 사랑과 돈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자네가 교수인가? 아, 나는 사랑이 있으면 돈을 살 수 없지만 돈이 있으면 사랑을 살 수 있어. 돈이 더 중요해. 있으면 사랑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럼 돈이 더 중요하다? 와. 아니, 논란이 되는데. 재력도 충분한 매력입니다. 아닙니까? 해명해 주세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는 거는 사람의 인격하고 가치관을 자, 모두 다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자, 저 상대방이 자. 와, 이건 아니지. 한 대비랍다. 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지. 와,